제가 이 미름을 기르는 이유는 이거 저 식용으로 저는 기르고 있어요 지금. 예. 지금 먹이 줄만한 애들이 별로 없어서 지금 얘네들이 이제 성체 직전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번에 김장하고 나면 배추도 이제 다 먹였고 여기도 한 마리 있네. 예, 얘네들은 이제 이렇게 따로 둬서 새끼를 낳아야 되니까. 오, 야, 이 정도면 뭐 상당히 많은 양이 나올 것 같아요. 얘네들은 지금 이제 좀 선별할 것도 없습니다. 거의 다 자랐기 때문에 예. 한, 뭐, 500g 정도를 제가, 요리를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다. 이 정도면 너무 많아요. 이거 뭐. 야, 이 정도면 몇 마리야, 이거? 이거는 지금 먹을 사람이 저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하면은, 분명히 이게 다 먹지를 못할 것 같아요. 남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이 정도만 해도 많은 건데 이 무한정 개체수를 늘릴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요 정도만 놔두고 이 정도는 요리를 결국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가자 요리하러. 제가 이번에 그 주먹으로도 이만큼 많아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인데 이거를 다 건조를 시켜뒀다가 일부 요리를 해 먹고 맛있으면 계속 먹는 거죠, 뭐. 자, 이렇게 해서 얼추, 예. 아주 뭐, 먹음직스럽게. 예. 거의 뭐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로 저는 바로 그냥, 살아있는 상태로 그냥 끓는 물에다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지금 잘 끓고 있는데, 그대로 투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바로 건져낼 거예요. 한번 쓱 데친 다음에. 오래 데치면 육수가 빠져나가니까 안 되고, 자, 이 정도면 약간 삼겼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아주 독특합니다. 불쌍하다. 불쌍하나요? 네. 아이고, 뭐, 똑같습니다. 소도 따지고 보면 불쌍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말려야죠. 잘 말려서 건조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워. 먹음직스럽다. 뜨거워, 뜨거워. 자,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 구멍이 너무 커서 이게 지금 종이를 덧댔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구멍을 좀 뚫어줘가지고, 그래야지 식품 건조기에 넣고서 좀 빨리, 예, 말려야지 빨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이거,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황태처럼 해 먹으면 더 맛있을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맛있겠다. 자. 오우, 야, 이런 거는 건져내야 되겠죠? 여기서 이거 같은 경우는 바로 쳐요. 지금 약간 예전에 이미 성체로 했다가 비워 먹다가 놔둔 거라서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겠죠? 이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식자재라고 할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식자재로서 조금 떨어지는 애들은
골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들어가면 안 되겠죠? 네. 또 어디 있나? 이게 눈 좋은 분들이 꼼꼼한 분이 한참 골라면 좋을 텐데. 아, 이것도 조금 보안이 식자재로서 좀안 좋아 보이는데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대로 두고. 갓 탈피를 마친 애들은 이렇게 조직이 물렁물렁 해가지고 이게 별로 안 좋네요. 조금 탈피를 한지 시간이 좀 되는 애들이 건강한 아주 좋은 양질의 식자재가 되어 보니까. 아, 이거 보세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뭐 약간 터졌어요. 이게 뭐야? 어우, 이런 거 이상하다. 먹다 남은 양배추 찌꺼기죠. 이런 거는 빼야 되겠죠. 이거 봐보세요. 이게 탈피한 지 얼마 안된 애들 봐보세요. 이게 물렁물렁 하잖아요. 이거 봐보세요. 그죠? 이게 보기에도 별로 안 좋아 보여요. 이거 봐보세요. 이런 애들은. 물론 뭐 먹으면 맛은 똑같겠습니다만은. 예. 요런 거는 건져내야 되겠죠. 요런 거는 건져내야 돼요. 날개 같은 얘네들도 건져내고. 자, 이렇게 해서 좀 굴러낸 다음에 이제 좀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이게 시간 단위거든요. 13시간. 13시간까지 갈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온도는 최대한 높여가지고. 자, 70도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대된다 정말. 아, 따뜻한 바람이 올라오네요. 피부 자체가 미끄덩미끄덩 하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여요, 살짝살짝. 그렇지만 얘네들은 삼겼습니다, 이미. 그죠? 이 상태에서 말리게 되면은 얘네들이 거의 뭐 바삭바삭할 때까지 말릴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맛있더라고요. 안 그러면은 약간 저처럼 비위 약한 분들은 바삭바삭하게 맛있어요. 자, 지금 이제 1시간 지났는데 냄새가 너무 좋습니다. 야, 진짜. 저기 얼마 전에 우리 저기 화성에 그 착륙했잖아요. 그 인사이트인지 걔가. 그다음에 우리가 또그뭐 자체 개발해가지고 750톤급 우주 그 발사해가지고 성공했잖아요. 우리 지구인들이 화성에 가서 뭘 먹고 살까? 뭐 설국열차 보면 뭐 있잖아요. 저는 미로를 권합니다. 이게 사실 그 번식도 되게 쉬운 거 아시죠, 여러분들? 이게 그 번식도 쉬워가지고 뭐 기르기도 쉽고 이 정도면은 뭐 굉장한 그 자원 같아요, 식량 자원. 어우, 냄새 좋다. 조미가 안 돼서 제가 뭐 먹지는 못하겠지만 하여간 굉장히 기대되는 요리입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야, 이게 지금 이제 제법 까슬까슬하네요. 그죠? 만져보니까 얘네들은 딱딱해졌어요,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직도 물컹물컹한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 이거 어렸을 적에 보면 이거 시골에 고추 말릴 때 보면은 이렇게 이거 뒤집어 줍니다, 이렇게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할머니들이
고추를 이렇게 뒤집어 주는 것처럼. 2시간이 지났는데, 이 상태에서 요리를 해 먹을 수도 있겠지만, 저녁에는 제가 오늘 충분히 단백질을 섭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낮에 요리를 해 먹도록 하겠습니다. 참. 벌써 소리가 다르죠? 아까랑? 약간 까슬까슬한 느낌이 돌고 있어요. 계속해서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새 끄뒀다가 아침에 다시 1시간을 말렸어요. 그래서 총 5시간 정도를 말린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게요. 어제 밤에는 약간 다 말랐으나 덜 마른 애들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다 마른 것 같아요, 이제.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끄고, 그리는 거. 끄고서, 얼마나 잘 말랐는지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리시나요? 완벽하게 말랐어요. 까슬까슬하게. 모래 소리 난다. 그죠? 거의 정말 잘 말랐죠? 이 상태로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혀 벌레라는 그런 느낌은 없고, 저도 그냥 식자재 만져볼래요. 같아요. 만져보세요, 한번. 자, 어때요? 뭐 하시나요, 지금? 이거, 맛소금이랑, 그 다음에 이거, 요리유, 그 다음에 들기름, 그 다음에 얘가 미론이에요. 이렇게 건조를 시켰더니 요거밖에 안 됩니다. 야,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이게 마리수로 따지면 2,000마리가 넘는 건데, 이렇게 한 홉에서 두홉 정도 되나요? 예. 요리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번에 저기 변메뚜기처럼 그냥 식용유입니까 이거? 예. 카놀라유 이거 이렇게 달군 다음에 팬을 달군 다음에 잘 건조된 바삭바삭한 미로물 넣고 맛소금 좀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들기름을 쳐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불을 한번 파이어. 아, 이제 팬이 좀 달궈진 것 같아요. 불을 좀 낮추고 저번에 제가 변메뚜기 요리를 할 적에는 너무 너무 구워가지고 조금 그랬었거든요. 오늘은 너무 굽지 않도록. 오, 와. 양이 정말 많습니다. 오, 고기보다. 맞네요, 되게. 오, 벌써 이렇게 막 익는 소리가. 오, 카놀라유 때문에 그래요, 제가. 냄새. 오, 냄새 어때요? 좋지 않나요? 새우깡 튀기는 냄새 나. 뻥튀기. 그죠? 소금 좀. 소금을. 맛소금을 뿌리겠습니다. 맛소금을 뿌리고 빨리 볶아줘야 돼요. 자, 알겠습니다. 오, 맛소금. 야, 냄새가 정말, 어우, 향긋합니다. 맛소금. 야, 바삭한 이 소리 들리시나요? 제가 방금 그 퍼트라는 카놀라유가 도움이 되나 보네요. 일부러 퍼트려놨는데. 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진짜. 미끄러우니까. 몸이 카놀라유가 다 붙었네요, 몸에 이제. 그죠? 네, 퍼트려놓은 게 잘했네. 이제 참기름도 슬슬 넣어야 돼서, 참기름이 되게 고소해가지고, 맛이 적어지는 건가? 아, 자, 조금만요. 준비됐나요? 아, 안 익은 것다 같아요. 익었어요, 다 익었어요. 들기름은요? 들기름은 들기름 이제 마지막에 쳐야죠, 이제. 마지막. 자, 잠깐만 이거 들고 있어 주세요. 들기름 좀 치게. 자, 이제 들기름 들어갑니다. 들기름은 이겁니다, 여기. 자. 자, 들기름에, 너무 많이 탔다. 이거 엄마한테 말하지 마세요. 불은 어른이랑 같이 써야 돼요. 그쵸. 참고로. 자. 근데 이거 진짜 맛있나? 한 마리만. 자, 해보세요. 뜨거워요? 간이 맞는지. 먹으면 안 돼요? 소금을 좀더 뿌릴까요? 네, 싱겁다. 그죠? 네, 싱거워요. 어우. 됐다.
오, 야, 이거 보세요. 여기 날개가, 성체 날개가 한 마리 붙어 있어요. 이런 거는 뭐 먹어도 됩니다. 날개는 고소해요, 원래. 자, 이거 너무 굽다가 또 맛없어지면 안 되니까. 잠깐만요. 자, 이제 요리를 끝내고. 자, 오, 잠깐만요. 프라이팬 그릇. 근데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이거? 확대해서 먹여야겠어. 어. 아, 한 번에 짜자자작 먹으면 되겠다. 왜냐면은 야, 밥이랑 비슷해서. 살아있는 것 같아. 오, 맛있겠다. 저 확대해서 자, 보여드릴게요. 됐어요. 이제 가서 이제 시식을 해봅시다, 이제. 이렇게. 자, 오. 향은 아주 좋은데. 자, 우리 친구는, 아, 숟가락이 비교되네요. 우리 친구는 작은 숟가락. 자, 그러면 일단 맛을 위해서 제가 한번. 맛있네.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오, 맛있어, 맛있어. 저도 맛있나요? 맛이 가득해요. 어때요? 저도 먹어보세요, 가득. 한번. 맛 평가 좀 해주세요. 어떤 맛인지. 어때요? 맛있어요? 새우깡이랑 네. 조금 맛이 비슷하고요. 네. 그리고 소금이 있어서 맛있고요. 네. 고소한 맛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씹는 소리도 좋아요. 한번 먹어요. ASMR 해봐요. 소리 들릴 정도. 근데 맛있다.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아, 근데 저는 평가로 100점 만점에 100점을 드릴게요. 95점을 하려다가 100점으로 바꿨어요. 아니, 날개, 날개, 날개. 날개 좀 주워주세요. 입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아니,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여기다 이게, 버려. 네네네. 이게 맥주 안주나 어린이 간식으로 괜찮은 것 같고, 벼맥뚜기보다는 맛이 없습니다. 벼맥뚜기가 더 맛있어요. 이게, 벼맥뚜기는, 벼메뚜기는 통통한 살이 더 맛있는데. 벼메뚜기는 사이즈가 커가지고 하나만 있는데, 얘는. 이게 맛이 너무 단조로워요. 벼맨뚱이는 날개 맛이 다르고, 머리 맛이 다르고, 다리 맛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 미놈은 지렁이는 하나만인 것 맛이 한 가지밖에 같으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도 뭐 맛있습니다. 맛있긴 맛있네. 먹다가 보니까, 아, 이거 이게 양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먹다 보니까 질려요. 약간 그래서 좀 질리는 맛이에요. 아, 잠깐만, 이거 좀 열어주세요. 제가 사실은 고기도 좋아하는데, 고기보다 야채를 굉장히 좋아해요. 좀 열어주세요. 아침에 먹다 남은 당근인데, 아, 당근을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너무 느끼하다. 맛있어요? 응, 먹어보세요. 저는 당근을 싫어요? 아니 전 당근을 싫어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아빠가 다 먹을 거니까 선생님이 그러니까 저는 안 먹어도 괜찮아요. 혹시 그 이야기 알아요? 왜요? 저기 뭐야? 공산당이 싫어요, 그랬다가. 아 그거 알아요.